나는 우리 왜냐하면 우리 춤 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 예. 하지만 캐트린 부킹 하고 싶었습니다. 다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혹시 한국에서 팁을 냈는데 뭐 좀 실수로 냈거나 아니면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손주 씨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요. 동전이 아저씨한테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동전 됐어요 이랬는데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저씨가 던져버렸어요 그 동전을.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됐어요라는 말 준대 그 뭐지 반말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좀 예의 없는 거라면서요. 됐어요가 중국말로 하면 뭡니까? 没关系. 没关系. 不用了. 不用了. 예. 不用了. 没关系 아니라 不用了. 不用了. 예. 근데 중국에서는 말해도 뒷받침이 있거든요. 그거 붙이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不用了, 허? 이렇게 하면 돼요. 不用了, 허? 谢谢, 허? 이렇게 하면 되게 분위기 좋아져요. 근데 한국에서는 됐어요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라 그래서 하면 안 된대요. 한국에서 그럼 큰일 나죠. 잔돈 됐어요, 허? 이러면 큰일 나죠. 안아있으 씨. 제가 한번 그 식당 아줌마가 그 길에서 싸웠어요. 왜냐면 제가 그 팁 넣고 갔을 때 그 네. 어떤 아줌마가 그 길까지 그 길에서 뒤로 따라왔어요. 네. 그 제가 그때 그 한국어 잘못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서 그 아니요 그 아줌마가 그 아니요 그 우리 거의 싸웠어요. 예. 아줌마가 큰 소리로 아냐 이렇게 그 팀 때문에 안 받으려고. 예. 서유리 씨. 근데 내가 싫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도 팁 없어요. 근데 내가 택시 탔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 값이가 9,500원이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택시 아저씨가 정화를 드세요 이렇게 하고 차 끊더니 나한테 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정하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도 네,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500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500원은 아저씨가 가지고 갔어요. 네, 500원. 네, 500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팁은 그렇게 정착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예, 잘 눈치 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이 날 변화시킨 것 오이 보겠습니다. 영어 학습도가 바뀌었다. 근데 이제 대구 사니까 그래서 대구 좀 사투리 배우고 그래 억양도 다르니까 이제 영어 액센트 좀 이상해지는가 봐요. 영어 액센트가 이상해져요. 영어 액센트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아마 원래 그냥 예를 들어서 아마 엄마한테 얘기할 때 원래 have you eaten 하는데 그냥 have you eaten? Have you eaten? 밥 먹었나? Have you eaten? 그래서 이상해지는데 근데 엄마도 조금 좀 물대해지지 않아? 예의 없어 보이는데 또 언제? That's okay. That's okay. 김태현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은지에 That's okay. 아, That's okay. 아, 제가 사투리를 배우라고요, 지금? 은지에 That's okay. That's okay. 오, great. 자, 그렇다면 부산 사투리 쓰는 우리 비앙카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요새 좀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하다가 뭐 무슨 말하다가 갑자기 액센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네 한국에 있더만 막 말을 갖다 이상하게 한다고 막 맨하탄 보고 맨하탄 그렇게 부르고 맨하탄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맨하탄 뭐? 맨하탄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맨하탄 하고 또 내가 그 방학 때 미국 갔는데 친구가 차를 뒷받고 할 적에 내가 오라이 해보니까 오라이 뒷받고 네 그러니까 막 내보고 막 그러는지 이상한 사람보고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빠꾸 오라이 어떻게 할 거야? 네. 손녀 씨 같은 경우도 중국어도 사성이 있어서 억양이 좀 이렇게 높낮이가 세죠? 네, 중국어는 한국 경상도 사투리랑 좀 이렇게 억양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서로 언어 배우는데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밥 먹었나? 출발라마. 예. 똑같죠? 이게 예? 뭐라고요? 다른데요? 어, 밥 먹었나? 출발라마. 똑같죠? 아니, 그. 아유, 밥 먹었나? 출발라마. 지금 이 인사말 되게 위험한 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모욕적인 욕을 하니까 그렇게 들리니까 더 웃긴 것 같아요. 밥은 먹었어요? 출발라마. 이렇게 하니까 약간 느낌이.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선인 씨가 보기에 에나벨 씨의 그 아, 오케이. 발음. 신기한 건 한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미국 발음으로 시켜야 돼. 그래서 그 에나벨 처음 만났을 때 I'm from England 미국 발음으로 하는데 진짜 웃기다. 어 지금 뭐 외국 분들이 굉장히 웃는데 지금 예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왜 영국 분이 미국식 발음을 하신 거예요? 어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냥 첫 번 원장님은 어 그 애들은 네 그 영어 발음식 이해 못 한다고 했어요. 바꿔야 돼요. 미국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냥 습관이에요. 하지만 그, 엄마랑 그렇게 하면 엄마 너무 화가 났어요. 야 너 누구야? 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발음을 못하는 영어 발음은 어떻게 있을까요? 어, 제일 재밌는 거 그 내 학생 그 해리포터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 헤르미온 누군지 아세요? 네 헤르미온 예 그 거기 발음 아니에요 헤르마이오니 몰라 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정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렌지 와 영어 어디 배웠어요? 아니 어. 우리 학생은 왜 염색을 했어요 그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러시아에서요? 아, 네. 어. 지금 전공이 뭐예요? 국제학부요. 국제학부요. 자, 지금 저쪽에 보시면 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기 앉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사람. 네. 있기는 있어요. 아, 뭐야. 어, 러시아 비아카 씨가 오셨는데. 어. 지금 러시아 분 계세요. 러시아어로 인사 좀 해주세요. привет. привет. очень приятно тебя видеть здесь. мне тоже.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девушк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надеюсь увидимся. 아 웃어요? 아 입살 맞은 분들이야. 무슨 말 알아들어요? 예? 무슨 말 알아들어요? 아 왜 웃었어요? 진짜? 아 무슨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래요. 아 얼굴 빨개지겠죠? 아, 이분 굉장히 개성 있는 분입니다. 아마도 황청하러 오셨다 미수다 멤버가 되지 않을까 싶으신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어순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까요? 브로닌 스타일 있습니다. 아, 브로닌 스타일. 예, 나는 콩글리쉬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한국 단어 모릅니다. 조금 알아요. 그래서 네. 나는 한국 친구와 같이 이야기 자주 빨리 캄, 나 Let's go 식당, 나 뱅크 어디 여기 스타일 많은 했습니다. 아 섞어서. 예. Yeah. 도미니크 씨. 저도 가끔 영어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리 언니랑 케이트랑 뭐 브론 근데 우리 한국말로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섞어서 얘기해요. 왜냐면 영어로 없는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 Oh, this day it was so 답답해 because in the 지하철 there was so many 아줌마 안아